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동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11년도에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27, 8개 정도 있습니다. 빌 게이츠가 한 말씀 중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 조그마한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늘 우리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의 도서관은 책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힐링 공간이기도 하고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젊은 엄마들의 육아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저희들은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